최신 기출문제 실무시험 2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성비는 제조, 도소매 및 무역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다음 거래를 일반전표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 자, 프로그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전표 입력에 일반 전표 입력을 클릭합니다. 자, 6월 2일 주식회사 정으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1,500만 원을 당좌 수표로 지급했다. 자, 매입과 관련된 계약금은 선급금입니다. 이게 차변의 선급금. 자, 정우 넣으시고요. 1,500만 원. 네, 대변에 당좌 수표로 지급했다. 당좌 예금 되겠습니다. 채권 채무에는 거래처를 입력해야 되므로 선급금이 채권이기 때문에 거래처를 넣으셔야 되겠습니다. 선급금은 계약금을 미리 준 것으로 계약금 해당되는 만큼의 물건을 받을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채권이라고 합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서울 상사에 대한 단기 대여금인 100만 원이 당일 대손이 확정되어 대손 처리하였다. 단, 단기 대여금 및 대손 충당금은 조회하여 회계 처리할 것. 자, 결산 및 재무제표에 합계잔액 시산표를 클릭합니다. 6월 15일을 치시고요. 단기 대여금에 대손 충당금이 있는지 봅니다. 없습니다. 따라서 없으므로 전액 비용 처리하셔야 되는데, 해당되는 단기 대여금이 매출 채권이 아니므로, 매출 채권이 아닐 경우, 기타의 대손 상각비로 처리합니다. 영업의 비용이죠? 매출 채권은 판관비의 대손상각비로 처리하고요. 매출 채권이 아닌 나머지 채권에 대해서는 영업의 비용에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처리합니다. 100만 원 대변에 단기 대여금 주식회사 서울상사 100만 원 넣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30일입니다. 당사는 본사 영업부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고 있다.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의 부가가치세 50만 원을 회계 처리하시오. 단, 부가가치세는 부가세 예수금 계정으로 회계 처리한다. 간주 임대료의 부가가치세는 부담하는 자가 세금과 공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부담하는 자가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므로 세금과 공과를 쳐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대변에 부가가치세는 당사가 임대인입니다. 부가세 예수금 계정으로 회계 처리한다. 6월 30일이니까 부가세 예수금 계정으로 처리했다가 다음 달에 납부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4번을 보겠습니다. 7월 3일입니다.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자기 주식, 자사 주식 2,000주, 액면가 5,000원짜리를 한 주당 3,000원에 매입하여 소각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여기서 자사 주식은 우리 회사 주식을 말하는 거고, 우리 회사 주식을 사서 즉시 소각했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자사의 주식, 즉 우리 회사의 주식을 사서 가지고 있으면 자기 주식인데요. 매입해서 즉시 소각했다고 그러므로 자본을 감소시켜야 됩니다. 즉시 차변의 자본금에서요. 자본의 감소가 차변이죠.
그리고 자본금은 액면 금액으로 씁니다. 그래서 250에서 1000만 원 빼버리고 대변의 현금. 자, 매입한 거는 3000원에 매입했으므로 326 해서 600만 원. 600만 원에 샀습니다. 예. 액면 금액은 1000만 원짜리인데. 예. 당사의 주가가 하락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싸게 사서 소각을 해버렸습니다. 차변에 자본금을 쓴 거는 자본금이 줄어드는 거고, 이를 감자라고 합니다. 감자하면서 차익이 발생되면 감자 차익으로 처리합니다. 다음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2일입니다. 대만 웬디사의 외상매출금이 전액 국민은행 보통예금에 입금되었다. 동 외상매출금에 대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7월 5일 제품 5만 달러를 선적하였다. 환율 정보. 7월 5일자 환율 달러당 1200원. 현재 7월 10일자 환율 1150원. 7월 5일날 외상으로 물건을 판 거고요. 그 대금이 들어온 거죠. 자, 외화 거래가 끝났습니다. 외화 거래가 끝났는데, 팔았을 때는 1200원 했는데, 지금 돈을 받았을 때는 1150원으로 50원이 하락했습니다. 외화 거래가 끝나면 써야 되는 계정 과목 이름이 외환차손, 외환차익, 이걸로 처리합니다. 예, 받아야 될 채권 입장에서는요, 환율이 떨어지면 외환차손이 발생되죠. 환율이 떨어지면. 그래서 환율이 떨어지면 안 좋아지게 됩니다. 예, 이렇게 지금 현재가 그런 입장입니다. 그럼 환율은 50원 떨어졌고요. 외환차손이 얼마인지 구해보겠습니다. 곱하기 5만 달러. 그래서 외환차손은 250만 원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이걸 회계 처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받은 돈부터 써보겠습니다. 차변의 보통예금. 자, 받은 돈은 1150원으로 받았겠죠? 1150원 곱하기 5만 달러.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5750만 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외환 자손은 250이 됩니다. 대변의 외상매출금. 외상으로 팔았을 때그 금액으로 쓰므로 5만 달러 곱하기 1200원. 그래서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 보겠습니다. 다음 거래 자료를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시오. 전표 입력에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을 클릭합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1월 15일. 자,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은, 필기를 하실 때 일반 전표 입력은 분괘를 직접 다 하시고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앞에서도 말했듯이, 예. 한번 내용 볼게요. 내용 볼게요. 기계 장치의 내용 연수를 연장시키는 주요 부품 교체를 부가세 포함해서 3,300만 원. 경악 설비에 당좌수 배로 지급하였다. 이에 대해 종이 세금 계산서 수취했다. 세금 계산서 수취. 자, 그러면 매입의 과세잖아요. 51번 과세 이렇게 써놓고 공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내용 연수를 연장시키는 주요 부품을 교체했다라고 그랬으니까 기계 장치에 이거 자산 처리해야 되는 거죠? 이게 자본적 지출. 기계 장치. 당좌수 표로 지급했다. 당좌예금. 이렇게 쓰시고 나서 입력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채점할 때도 편하고, 이게 다 분개해서 쓰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서 학습을 하십시오. 자, 그리고 세금계산서 자료는 부가세를 빼서 공급가액으로 넣어야 되므로, 공급가액 자리에 공급가액을 넣어야 됩니다.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해당되는 부가세에서 나누기 1.1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숫자가 여기서는 간단하니까 3천만 원 나오지만 복잡할 때는 이걸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매입의 과세입니다. 주요 부품 교체, 공급가액에 공급가액을 넣으세요. 경학설비, 전자란에 여하지 마시고 종이임으로 통과, 품계 혼합. 사온 물건이 기본값으로 온재료로 나오는데 기계장치로 바꾸시고요.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주요 부품 교체는 자본적 지출입니다. 그래서 취득공과에 가산하셔야 돼요. 대변에 당좌액 이렇게 처리하시면 편하겠습니다.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자, 1월 31일입니다. 영업부에서는 사무실 사용 목적으로 임차 건물을 강남 공인중개사로부터 소개를 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는 중개수수료 55만원 부가세 포함 보통예금에서 이참과 동시에 강남 중개사로부터 현금용 수증 수취하였다. 자, 현금용 수증을 수취했으므로 매입에 현금용 수증 수취하면 현과입니다. 그래서 얘가 되겠죠? 61번. 자, 그리고 건별, 카과, 현과는 부가세를 포함해서 공급가액에 입력합니다. 예. 그렇게 환경등록이 되어 있죠. 예. 자, 그래서 61, 현과. 중개수수료 쓰시고, 부가세 포함된 금액을 그대로 넣습니다. 부가세 포함된 금액을 공급대가로 합니다. 그러면 부가세가 분리되고요. 그 다음에 강남 공인중개사 넣으시고 보통 예금에서 이체했다고 그랬으니까 혼합하시고 하단에 수수료 비용 대변에 보통 예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1일입니다. 캐나다의 밴쿠버 상사로부터 원재료를 수입하면서 인천세관으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 공급대가로 되어 있습니다. 550만원 교부 받았고 부가가치세와 관세를 합해서 9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원재료의 공급가액은 회계처리하지 않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만 회계처리하기로 한다. 자, 일반적으로요. 수입시에 통관의 절차상 물건이 먼저 들어오고 수입의 절차를 좀 말씀드리면 먼저 원재료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합니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때 혹시 관세가 있으면 부가세와 관세를 지급을 해야지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받았을 때는 그 부가세하고 관세 부분만 회계 처리하고요. 원재료 받은 거에 대해서는 먼저 일반적인 배당 입력을 합니다. 따라서 그걸 고려해서 프로그램에서 설계가 되어 있고요. 이것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관세는 매입하는 물건으로 처리하므로 원재료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금계산서는 세관에서 발급을 하므로 공급 서명에다 세관을 넣어야 됩니다. 중요하겠습니다. 자, 매입의 수입입니다. 55번. 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부가세를 빼서 500만원 넣으시고 세관을 넣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공급처에 세관을 넣으십시오. 수입한 나라가 아니라 세관. 전자란에요. 자, 그 다음에 품계 혼합하시고 프로그램 보시면 다른 매입거래하고 달리 원재료가 나오고 있지 않죠? 부가세만 나오고 있습니다. 차변에
관세를 처리해야 되니까 온제로 쓰시고요. 부가세와 관세 합쳐서 90만 원이라고 그랬으므로 관세는 40만 원이라는 얘기죠. 대변에 현금으로 지급했다. 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2월 20일. 해외 수출업자인 주식회사 국제에 제품을 공급하면서 당일자로 내국 신용장을 발급받아 공급가액 400만 원의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았다.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매출의 영세입니다. 12번이죠? 400만 원. 국제 전자라네요. 그다음에 분기에 영세율 구분,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내국 신용장입니다.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수취하고 즉 사본을 받고 발행하는 것이므로 지문에 나와 있죠. 예, 3번 선택합니다. 해당되는 영세율 구분은 부가세 첨부서류에 반영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기 1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거 보겠습니다. 3월 13일. 5번 문제입니다. 주식회사 서울상사에 판매한 제품이 하자가 발견되어 금일 반품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반품된 공급가액은 50만 원, 부가가치세 5만 원이며 반품 대금은 주식회사 서울상사의 외상배출금과 상계하기로 하였다. 회계 처리는 음수로 할 것. 이제 프로그램의 특성상 이제 음수로 하라고 이제 나온 거죠. 이거 입력해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단과 같이 입력하죠.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고 물건을 팔고 반품이 되면 물건을 파는 사람이 발행하는 것이므로 당사가 발행을 했다는 뜻입니다. 매출의 과세입니다. 11번. 제품이라고 쓰고 금액은 음수로 넣죠. 반품, 할인, 애누리 음수로 입력합니다. 서울상사 전자란에 여 분기 2번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외상배출금에서 차감되고 해당되는 모든 게 음수로 처리됐으므로 기존에 입력된 거에서 다 해당되는 만큼 이 반품된 만큼 다 차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빠른 회계처리입니다.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일기, 확정분,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 가부를 작성하시오. 단,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을 생략하되 사용한 법인, 하나카드, 사업용 카드 번호는 이렇게 된다.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사항만 반영하시오. 공제가 가능한 것만 입력하는 겁니다.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에는. 자, 그럼 해당되는 내용을 보고 공제 가능한 것만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출장 목적의 KTX 승차권. 이거는 공개 대상이 아니죠. 예. 사업장 난방용 석유 구입 공개되고요. 예. 업무하고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임차료 예, 공개 안 됩니다. 예. 직원 회의 시 커피 구입비 이건 공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개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소형 승용차에 그 CC가 없으면 일반적으로 공제가 안 되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라고 생각하시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1000cc 초과되는 승용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메뉴에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1번, 1번에서, 부가가치세 1번에서 신용카드 매출 전폐 등 수령 명세에서 가부를 클릭합니다. 자, 날짜를 입력하고요. 일기 확정, 456. 공제받을 수 있는 것만 입력하는 것이므로 두 건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장 난방용 석유 구입 6월 4일. 법인카드로 결제한 거죠? 사업용 3번. 혹시 법인카드에 사업이란 말이 없으면 사업을 선택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법인카드는 사업용으로 되어 있으니까. 공급자란에서 F2를 누르시고 X5일, X라고 치시고 입력합니다. 만약에 공급자가 F2를 눌렀는데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직접 타이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직접 쳐서 넣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당사의 카드 번호 쓰시고, 자, 그 다음에 금액을 입력합니다. 두 번째, 직원 회의시 커피 구입한 거, 현금 영수증 1번, 별다방 넣으시고요. 자, 이거는 카드가 아니므로 금액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공급가액 3만원에 3천원. 자, 이렇게 처리하시고 이것만 작성하라고 그랬으니까 저장을 누르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입력된 자료는 무시하고 다음 자료를 토대로 2016년 2기 확정 신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세액 부담 최소화 가정. 가장 적절한 자리에 이제 입력해달라는 뜻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외에 과세 표준 명세 등 기타 부속 서류 작성을 생략한다. 단 제시된 자료 외에 거래는 없으며 홈택스에서 직접 전자신고하였다. 전자신고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에 입력된 자료는 무시하라고 그랬으니까요. 혹시 데이터가 나오면 그걸 지워버리시고 다음에 내용을 입력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보면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 메뉴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클릭합니다. 이익이 확정 날짜를 넣겠습니다. 10월부터 12월. 자, 기존에 입력된 자료를 지우고 입력하겠습니다. 스페이스바 엔터 치시면 됩니다. 스페이스바 엔터 치시면 돼요. 첫 번째 보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매출액 4억 5천만 원 내고 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별도. 자, 이거 1번에다 입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당되는 내용은 10월부터 12월 사이에 물건 판 것과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1번에다 입력합니다. 2번, 카드 매출액 6,60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 카드 매출은 3번에다 넣는 건데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빼서 6천만 원 넣으시고, 3번에 입력한 거는 19번에다 넣어야 되므로 19번에 6,600만 원을 넣습니다. 자, 그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은 시험 시에는 채점하고 있지는 않으나 원래 서식을 작성할 때 넣어야 되는 것이므로
그리고 이게 느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요. 이 학습을 할때 습관적으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교부금액 2,200만 원 포함.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이거 잘 봐야 되는데, 밑에 화살표,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6,600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신용카드 전표를 발행했는데, 세금계산서 교부 금액 2,2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지금 중복됐다는 말이죠. 만약에 중복이 되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세금계산서가 우선이므로, 중복되어 있는 신용카드는 입력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2,200만 원을 빼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 세금계산서하고 신용카드가 중복 발행되면 세금계산서가 우선이므로, 신용카드 순수하게 발행된 거, 현금영수증만 순수하게 발행된 거, 즉, 신용카드 현금영수증만 발행한 것을 3번에다 입력하는 겁니다. 따라서 2,000을 빼면 이제 4,000만 원으로 수정이 되죠. 아래도 그래서 4,400으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수출 2억이라고 되어 있네요. 2억. 직수출은 영세에 기타에다 입력합니다. 6번입니다. 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기타에다 입력합니다. 2억.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1기 확정신고 시 태손세 공제를 받은 외상매출금 2,200만 원을 전액 회수하였다. 네, 세액 공제를 받았는데 태손금을 회수하면 부가세를 다시 납부해야 되므로 그럴 때 8번 태손세액 가감란에 양수로 입력해야 됩니다. 세금만 넣는 입력하는 것이므로 세금만 다시 내기 때문에 200만 원 입력합니다. 다음 매입자료를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출자료가 마쳤습니다. 세금계산서 매입액 5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금액 3천만 원 포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이라는 말은 토지 취득과 관련되어 있는 세금계산서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토지 취득과 관계되는 세금계산서라는 뜻이요. 회계처리가 이제 토지로 되는 거죠. 자, 그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전체 5억 중에서 3천만 원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분이므로 예, 토지의 금액을 빼면 예, 4억 7천이 되죠. 예, 4억 7천에 4,700을 넣으시고요. 토지는 고정자산이므로 3천에 300을 입력합니다. 자, 고정자산이라 하면 예, 세법에서 쓰는 용어인데요. 예,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부를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유형자산에 토지가 속하므로 예, 토지를 11번에다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끔씩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의가 좀 많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정자산 매입은 프로그램이 어떻게 설계되어 있냐면 감가상각을 하는 고정자산으로만 입력하도록 프로그램이 설계되어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 메인 매출 전표로 입력을 하게 되면 11번에 오지 않고 10번으로 옵니다, 데이터가. 그런데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채점은 토지는 고정자산이기 때문에 11번에 넣어야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10번에 다 토탈해서 들어가는 건데요. 출제자가 답변을 11번으로 했으므로 우리가 문제를 푸실 때 토지하고 관계되는 그런 내용은 11번으로 입력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정답이 11번에다 넣어야 된다고 발표가 됐어요. 이게 좀 프로그램 설계된 거하고 좀 정답이 좀 다르게 나와서 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많이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은 일단 11번에 넣는 걸로 나왔으므로 11번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기 예정신고 시 누락된 세금계산서 매입액 1,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매입에 누락된 거는 12번에다 넣으면 돼요. 이렇게요. 예정신고 누락분. 그래서 예정신고 누락분은 같은 기간에 예정신고 못한 것을 넣는 겁니다. 즉
지금 2기잖아요. 2기 확정이니까 2기 예전 거 넣는 거예요. 그 1기 거 넣지는 못합니다. 항상 해당되는 기간 것만 넣어야 돼요. 즉, 2기다, 그럼 2기 예정 누락분에 매출 매입을 넣는 겁니다. 12번에 오른쪽, 12번 오른쪽에다 넣는 건데요. 37번에다 넣으면 되겠습니다. 1,000만 원에 100만 원. 그 다음에 2기 예정 신고 시 미완급세액 100만 원이 있다고 되어 있죠? 미완급세액은 21번입니다. 100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자세액 공제가 필요하거든요. 직접 전자신고했다 그러면 전자세액 공제가 있습니다. 경감공제세액에 보면 전자신고 세액 공제가 있어요. 전자신고하면 만 원의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였다라고 돼 있죠. 그 부분은 이 세액 공제 부분을 넣어달라 이런 뜻입니다. 전자신고 세액 공제. 세금계산서 발급 세액 공제는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용하지 않습니다. 54번은. 자, 그리고 매입하고 관계돼서 누락된 그 세금계산서 받은 거는 가산세 관계가 없습니다. 가산세는 매출과 관련돼서 이제 들어가는 거죠. 매입 쪽은 가산세가 없어요. 그래서 가산세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단, 매출 쪽이 매입보다 클때 매입하고 관계되는 거는 가산세에서 신고 불성실, 납부 불성실 이렇게 세액으로 들어가는 가산세가 있을 때 그때 매입세액 부분을 빼고 가산세를 계산하는 거죠. 매입만 있을 경우에는 그걸 만약에 그대로 한다면은 빼기 이게 지금 1,000만 원짜리니까 세금계산서 1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가산세를 누고자 해서 여기다 쓰게 된다면은 빼기 100만 원이니까 이거 빼기 100만 원을 0으로 처리하거든요. 그래서 입력 하나만 하죠. 여기까지만 하시면 되겠어요. 저장을 누르고 빠져나오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결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은 이제 수동과 자동으로 분류를 해야 됩니다. 자동의 5개를 암기하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 이거 수동입니다. 두 번째, 특허권 상각이죠. 이거 자동이고요. 이것도 자동입니다. 대손 충당금. 4번도 자동이고, 5번도 자동이고, 이번 문제는 아주 좋네요. 이거 하나만 분개하는 거고요. 이거 하나만 분개하는 거고, 나머지는 다 결산자료 입력에다 넣으면 돼요. 결산자료 입력에다. 결산자료 입력에다 넣어서 분개하는 것을 우리가 자동이라고 그러죠. 자동 결산 분개라고 그럽니다. 결산자료 입력에다 넣어야 되는 거, 첫 번째, 기말의 재고자산. 다섯 개를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 분개하는 거.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 분개하는 거. 대손충당금 설정.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분개하는 거. 설정에서 분개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감가상각. 유형자산, 무형자산, 감가상각 분개하는 거. 다섯 번째, 법인세. 이렇게 오십시오. 이거 나오면 결산자료 입력에다 넣는 것이므로 우리가 직접 분개를 하지 않는다. 따라서 1번만 하면 돼요. 1번의 분개를 직접 해버리겠습니다. 대한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차입금 5천만 원은 결산일 현재 1년 내 상환기일이 도래하므로 유동성 대체를 한다. 유동부채로 바꿔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럼 해당되는 장기차입금을 없애고 뭘로 바꿔요? 유동성 장기부채. 이렇게 처리하면 되죠. 자, 수동은 일반적인 표에다 입력하는 겁니다. 12월 31일자로. 처리해 보겠습니다. 회계관리의 일반적인 입력을 누르시고요. 12월 31일 차변에 장기차입금 이 거래처 넣고 대변에 유동성 장기부채 거래처 넣어주고 창을 닫고 결산 및 재무제표의 결산자료 입력을 누릅니다. 자, 1월부터 12월을 칩니다. 결산자료 입력할 때 날짜는 1월부터 12월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특허권을 보겠습니다. 2015년 6천만 원에 취득하였고, 동특허권은 2016년 7월부터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단 상각기간이 10년이고, 정액법으로 상각한다. 특허권은, 정기에 취득을 했는데요.
전기에 취득을 했습니다. 예. 동특허권은 올해 7월부터 사용하기 시작하였다라고 했으니까 감가상각은 올해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취득은 작년에 했지만 무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사용하기 시작할 때부터 하라고 했으므로 6천만 원 이렇게 됩니다. 정액법을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잔존가치가 안 나오면 0으로 처리합니다. 6천만 원 취득공과 빼기 잔존가치는 없어요. 예. 안 나오면 0으로 처리합니다. 무형자산은.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없는 것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예. 그리고 이것도 안 나와도 합리적인 생각 방법이 없으면 정액법으로 한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 정액법이라고 안 나와도 정액법을 처리하는 겁니다. 나누기 이제 10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600만 원이 되겠죠. 그런데 7월부터 사용하기 시작했으니까 달로 생각하라고 그랬으므로 1년은 12달이고 7월부터 12월까지니까 6개월만 사용한 거죠. 따라서 올해 감가상각할 금액은 300만 원 되겠습니다. 300만 원. 계산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특허권 무형자산이고 무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사용하기 시작할 때부터 한다. 해당되는 내용은요, 하단에 판관비 가셔가지고요, 판매비와 일부한 관리비, 무형자산 상각비에 특허권에다 입력하시면 돼요. 여기다 300을 넣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 보겠습니다. 대손충당금은 메뉴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단 F8 대손상각을 누릅니다. 외상매출금 받으러움에 대하여 1%의 대손충당금을 보충법으로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들어왔는데 해당된 채권이 외상매출금 하나밖에 없으므로 예,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에 대해서 하라고 그랬는데 외상매출금 하나밖에 없으므로 받으러움 없거든요. 결산 시 현재 잔액이 예. 스페이스바 엔터 단기대여금 지우고 결산 반영 버튼을 눌러서 하나만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채권이 외상매출금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처리한 겁니다. 단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하기 전 기말 현재 퇴직급여 추계액 및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은 다음과 같다.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퇴직급여 추계액의 5%를 설정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예,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추계액이 있죠? 이게 5%를 만들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 각각 생산직과 영업파트. 지금 남아있는 거 이만큼이고요. 예. 그 남아있는 것을 뺀 나머지만 하면 되죠. 그러면 이거 계산해 보면 생산직부터 계산해 볼까요? 1억에 5% 예, 빼기 200 하면 1억에 5%는 500만 원이니까 30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영업직에 2억에 5%에서 이렇게 5% 하면 1000만 원이죠. 600을 빼면 400이 됩니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계산이 돼버리는 거는 그냥 계산이 쉬운 거니까요. 그냥 그대로 갖다 넣으시면 편합니다. 자, 그래서 생산직 거부터 넣어보면 생산직은 노무비 밑에 퇴직급여 전입액란에다 넣습니다. 여기다가 계산한 금액 300을 넣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영업직은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 밑에 퇴직급여 전입액. 반드시 이 글자에다 넣어야 돼요. 퇴직급여 전입액란에다. 예. 그 곳에다가 금액을 예, 400을 넣으시면 되겠어요. 400만 원. 자, 그렇게 하시면 더 빠르겠습니다. 굳이 이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기말 재고자산은 다음과 같다. 이를 반영하시오. 네, 그대로 넣으면 되죠? 첫 번째 온제로는 기말 온제로 재고액란에다 입력합니다. 200. 네, 두 번째, 기말에 그 제공품은 기말에 제공품 재고액란에다 입력합니다. 150. 그 제품은 기말 제품 재고액란에다 입력합니다. 180. 자, 이렇게 처리하시고 상단에 전표 추가를 누르면 됩니다. 이해해 주시면 되죠. 네, 다음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자, 5번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 직원 이용규는 2016년 3월 30일자로 퇴사하고 3월 급여 수령 시 중도 퇴사에 대한 연말정산을 실시하였다. 이용규 씨의 3월 급여 명세서로 3월에 급여 대장을 작성하고 3월 기속, 3월 지급분에 대한 원천징수 이행 사항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자, 내용이 3월에 급여 명세서 작성을 하고 3월에 급여 명세서로 3월에 급여 대장을 작성하고 예. 이거 작성하려면 급여 자료를 입력해야 되죠? 예. 급여 자료 입력. 그러면 자동으로 작성됩니다. 그다음 원천징수 이행 사항 신고서를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3월 급여 대장 작성 시, 즉 급여 자료 입력 시 이런 말입니다. 중도 퇴사에 대한 연말정산 금액을 급여 대장에 반영키로 하며 입력을 하면 창이 떠요. 예. 입력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천징수 이행 사항 신고서에 환급 발생 시 전체 차기 요율하기로 한다. 이거는 마이너스로 나오면 그 세금이 마이너스로 나오면 다음 연도로 넘기기로 한다 이런 말이에요. 데이터가 나오는 대로 그대로 처리하라는 뜻입니다. 당사의 급여 지급일은 매월 말일이며 별도 공지 항목을 만들지 말 것. 이 말은 여기 있는 것만 그대로 이제 처리하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징수 메뉴를 누르고요. 먼저 사원 등록을 누릅니다. 사원 등록을 누르는 거는 퇴사했다라고 그랬으니까요. 퇴사자는 퇴사 시에 급여를 지급할 때 먼저 퇴사일자를 넣어야지 퇴사일자로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중도 퇴사에 대한 연말정산 금액을 급여대장에 반영하기로 하며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요. 그거 반영을 하려면 퇴사자는 퇴사일을 넣어야 돼요. 그래서 퇴사일자가 입력되는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15번을 봐주십시오. 퇴사연월일이 되어 있죠. 자, 이 자료를 넣어주면, 이 자료를 넣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급여 자료를 입력할 때, 중도 퇴사자의 퇴사하고 관계되는 연말정산 창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문제대로 처리가 가능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창을 닫고 급여 자료 입력에 가보겠습니다. 먼저 수당 공제 항목을 눌러서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지 봅니다. 기본급, 직책수당, 자, 그 다음에 식대 들어있죠? 예. 별도의 공제 항목을 만들지 말것 그랬으니까 이거 그대로 쓰시면 되겠고요. 기본급, 직책수당, 식대 해당되는 내용만 할 것이므로 사용하기 싫은 부분은 이제 불호 처리해도 됩니다.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굳이 불호 처리할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해당되는 내용만 입력하셔도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3월에 3월 31일 이렇게 하시고요. 전월 데이터를 복사하시겠습니까? 그럼 아니오로 하십시오. 네, 우리가 처음 입력을 하는 입장이니까 아니오로 하시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달의 자료를 우리가 넣은 적이 있으면 예해서 고쳐서 사용하면 되는데 물론 예해도 고쳐서 쓰면 되니까 틀린 건 아닙니다. 예. 근데 처음 보통 우리가 넣을 때는 기존 거 복사하지 않고 아니요 하시고 넣는 게 좋습니다. 기본급을 넣어보겠습니다. 540. 자, 그 다음에 직책수당을 넣어보겠습니다. 그 사용 여부에서 불허했다면 이거 안 뜨게 할수 있죠? 근데 해당되는 내용만 넣어도 전체 소득세 이런 거 계산하는 것과는 관계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당되는 내용만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대로 기본값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거 보기 싫으면 안 보이게 할수 있다는 거. 그런데 그냥 기본값만 써서 넣어도 됨. 이건 여러분의 뭐 선택 사항이죠. 이걸 안 보이게 불허해서 넣으나 그냥 해당되는 내용만 넣으나 계산은 똑같이 나오는 것이므로 감점이나 이런 거 하지 않죠. 그다음에 국민연금 넣어주시고 건강보험료 지문대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맞으면 내버려 두고 고용보험료 3,500, 35,750원. 자, 여기서 여기까지 넣고 지금부터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엔터를 치면 어떤 창이 뜨는지 보세요. 이렇게 뜹니다. 퇴사일자를 넣으면. 만약 이게 안뜰 경우는
이거 누르시면 돼요. 뜹니다. 뜨는 게 정상이에요. 퇴사자는 퇴사시에 연말정산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퇴사시까지 밝혀지는 소득자료 내역이 있으면 입력을 하는 건데, 지문에는 자료가 없으므로 여기에 회사가 급여를 지급하면서 처리한 내용만 가지고 하는 거죠. 즉 국민연금, 뭐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그 부분만 가지고 연말정산 처리하는 거죠. 자, 이걸 이제 반영을 하기 위해서요. 그 반영하라고 돼 있죠, 문제에서. 이거 반영해서 처리해야 돼요. 실무 볼 때도. 급여 반영 버튼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마이너스로 나오고요. 이게 환급해줘야 될 금액입니다. 예. 중도정산 적용하고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온 게 정상입니다. 그럼 이거 빠져나가서 이제 온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만 작성하면 끝나는 것이고요. 자, 우리가 그 작성하러 갈 건데, 다시 한번 말하면, 이거 소득공제 이 항목에서 우리 해당된 내용이 있으니까 그대로 창을 닫고 나왔다는 거고, 세 개만 이렇게 보이게 하고 싶다면 수당공제에서 부로하고 처리해도 됨. 예. 그 부로 안 해도 상관없음. 네. 자, 그리고 퇴사일자를 입력하면 자료를 쭉 넣으실 때, 예. 고용보험에서 자료를 넣고 엔터 치면 창이 뜬다. 그때 급여 반영 버튼을 누르면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온천징수 이행 사항 신고서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작업이 되겠죠? 네. 자, 기속 기간에 3월 치시고, 네, 3월 그다음에 지급도 3월 했으니까 3월 초줍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온천징수 이행 사항 신고서가 작성이 됐고요. 문제에서 보면 온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에 반영하기로 한다.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을 그랬는데 이게 반영된 거예요. 지금 한 명의 자료를 우리가 넣었죠? 한 명이 그 사람한테 3월에 급여 준 거. 예, 간이세액 비롯된 거고요. 그 사람이 연말정산한 거 이렇게 된 거예요. 중도 퇴사. 이게 반영된 걸알 수가 있잖아요. 환급액이 발생했고요. 환급액은 다음 달로 이월 한다라고 그랬어요. 예, 자동으로 다음 달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다음 달로 이월한다. 전월 환급액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전월 환급액에서 이제 차감이 되는 건데, 전월 미환급액이 지금 없으므로, 전월 미환급액이 혹시 있다면 여기다가 12보다 넣으면 차감이 되는 건데요. 예, 전월 미환급액이 있으면, 전월 미환급액입니다. 앞에 전월 환급액이라고 하는 거 잘못 말했어요. 전월 미환급액이 있으면, 여기서 차감되고 넘어가는 건데, 자료에서 전월 미환급액이란 말이 없으니까 만약에 있다면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되겠어요. 이 자리 중요하죠? 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온천징수 이행 사항 신고서에서 가끔씩 넣으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예, 빠져나오면 되겠어요. 저장을 누르고 예. 그래서 저장 누르고 빠져나오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마지막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남 사원의 연말정산을 위한 부양가족 소득공제 자료이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연말정산 추가 자료를 연말정산 입력 메뉴에서만 입력하시오. 여기 하나에서 입력하면 된다는 말이네요. 부양가족은 모두 소득이 없으며 얘가 첫 직장이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회사가 얘 주식회사 성비는 첫 직장이다. 소득공제는 세부담이 최소화되는 방법으로 선택한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자리, 가장 좋은 자리에다가 넣으라는 말이죠. 자, 그럼 이거 넣으실 때 빨리넣기에서 OX를 표시하라고 그랬죠? OX. 자, 아버지 질병 치료비, 의료비 600만 원 지출이 되었는데 이중 200만 원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예, 공제되죠? 네, 그리고 중복 공제됩니다. 중복 공제됨. 그 아버지 교회에 기부한 거250 이거 되죠? 예. 좀 설명해 보면 시간이 좀 있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의료비는 기본 공제 대상자, 의료비가 공제됨. 기본 공제 대상자는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입니다. 예. 아버지가 직계 존속에 속하는 거죠. 그리고 연령도 안 따지고 소득 금액도 안 따지잖아요, 의료비는. 소득 금액도 안 따지. 자, 그리고 의료비를 카드로 지출하면 카드하고 중복 공제됨 그랬어요. 예. 카드 등 이렇게 요런 게 좋아요. 카드 현금용 수준과 같이 쓰면 중복 공제됩니다. 그래서 이게 중복 공제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기부금 나왔는데, 기부금은 기본공제 대상자. 기부금 공제되고, 이쪽은 따지죠? 연령 따지고, 소득금액 따짐. 아버지가 두 가지 요건에 돼요. 연령은 60세 이상이거든요. 그 다음에 직계피속은 20세 이하 이렇게 되어 있죠. 60세 이상에서, 그 다음에 20세 이하까지 이렇게 되는 것이므로 아버지는 여기 해당이 되잖아요.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인 이영남, 본인은 다 되는 것이므로, 그리고 교육비 나왔는데, 대학원까지 교육비 다 되죠? 공제됩니다. 김사랑 아내를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 보험료. 자동차 보험료는 보장성이죠? 보장성 보험료만 공제되는 건데, 이 보험료도 기본 공제 대상자, 기부금하고 똑같이 연령하고 소득금액 따져서 20세 이하, 60세 이상 거 되는 거죠? 아내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따질 때 소득금액만 따지므로 아내는 배우자는 나이를 안 봐요.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자를 따질 때 연령하고 나이를 다 따지는 거는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고 본인은 아무것도 안 따지고 배우자는 소득금액만 따진다고 되어 있으므로 아내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연령하고 소득금액 그쪽에서 소득금액만 따져서 배우는 거 배워 어, 따지는 것 따져서 기본공제를 해주는 것이므로 보험료는 인적공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는 연령 소득금액 그 제한이 있는 그런 사항자가 만약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인적공제 대상자라면 보험료 공제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제됩니다. 자, 이대한 자녀를 보겠습니다. 자녀 22세입니다. 독서용 서적 구입비 180만 원을 이대한의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카드는 이제 본인 카드를 사용한 거죠. 본인 카드 썼으니까, 이대한 카드 썼으니까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공제받을 수 있어. 이대한이라는 그 자녀 있죠. 이거 지금 이제 이대한 신용카드로 쓴 건데, 이대한 신용카드, 본인이래요. 잘못 말했습니다. 본인은 이영남이죠. 이대한의 자녀고. 신용카드는 본인 거, 배우자 거, 직계 존비속 거 이렇게 카드가 공제되죠? 형제자매 거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나이는 안 따져, 연령은 안 따지고 소득금액만 따집니다. 따라서 소득금액과 연령을 다 처리하는 직계 존비속의 입장에서 보면 소득금액만 따지는 것이므로 이게 직계 비속이잖아요. 이대한 자기 자녀 22세. 자녀의 카드로 쓴 거죠. 본인 거 카드. 이대한 본인. 공제됩니다. 소득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책을 만약에 이영남이 사줬다면, 이영남이 사줬고, 만약 이대한이 신용카드 공제 해당되지 않게끔 소득금액이 있다면, 이영남이 사준 그 카드로 만약에 책을 산 거라면, 이영남은 본인이니까, 근로자 본인의 카드는 다 공제주므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이대한이 혹시 소득이 있거나 그러면 책을 살때 이대한 본인의 카드로 하는 것보다는 이영남의 카드로 사는 게더 좋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렵긴 하겠죠. 책살때 아빠한테 말하기는 좀 어렵고 22세면 이제 대학생일 확률이 매우 높은데 자기 카드가 있으니까 카드로 결제할 확률이 매우 높겠죠. 아버지 카드로 만약에 본인 소득금액이 100만 원 초과되면 아버지 카드로 하면 또 아버지 카드로 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이런 거예요. 본인 카드로 하면 소득금액이 100만 원 초과되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는 소득이 없으니까 본인 카드로 해도 아무 상관이 없겠습니다. 말을 두서없이 말했는데 조금 이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민국 보겠습니다. 7세. 유치원의 수업료 600만 원 지출. 공제돼요. 이중 200만 원은 소득공제용 현금용 수증을 발급받았다. 자, 이거 중복공제 안 돼요. 중복공제 안 돼. 교육비는 그 중복공제가 안 되죠. 단, 어떤 것만 중복공제 되냐면, 취약전 아동의 학원비, 그 다음에 체육시설 이용비, 이거 중복공제 되는 거죠. 취약전 아동과 관계되는 건. 7세니까 취약전 아동이잖아요. 유치원 수업료, 현금영 수증 받은 거에 대해서는 중복공제 되지 않습니다. 뭐가 중복공제 되냐면, 취약전 아동의 학원비하고 체육시설. 이거, 교육비로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거 카드나 현금영수증 결제하면 또 중복공제 해준다. 혼동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맨 마지막에서 많이 혼동하셔갖고 이게 틀렸습니다. 맨 마지막 부분만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리고,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자 아동이 다닐 수 있는 게 어린이집이죠. 예, 어린이집, 예, 그 다음에 뭐, 유치원, 예, 그 다음에 초등학교, 그 다음에 중, 고, 대, 여기까지. 이제 본인 빼고 여기까지가 혹시 수업료가 나오면 이 수업료를 뭘로 해요? 교육비로 합니다. 여기와 관계돼서 지출이 만약에 신용카드 현금 유출이 했다면, 예, 중복 안 돼. 중복이 만약에 되는 게 있다면요, 이겁니다. 초등학생이 되기 전에 그 취약전 아동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아동의 학원비라든가, 예, 체육시설, 즉, 태권도, 수영 이런 걸 말하는데요. 그거 만약에 쓴거 있다면, 이거 교육비 되고, 신용카드 등다 됩니다. 신용카드 등은 신용카드하고 현금 영수증을 말해요. 그 다음에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 있죠? 이거 만약에 신용카드로 처리했다면 교육비도 되고 신용카드 등도 돼요. 그 다음 장애인 교육비 있죠? 장애인 교육비, 교육비 되고 신용카드 돼요. 중복공제 돼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헷갈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럼 해당되는 자료를 넣어보겠습니다. 예, 넣을 때 종류별로 안 나왔어요. 예. 의료비는 의료비대로, 카드는 카드대로 이렇게 종류별로 안 나왔으니까 한 명씩 넣으시면서 중복되면 해당되는 자리에다가 덧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천징수의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을 누르고요.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뉴가 나오면 F2 코드를 눌러서 이 영남을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자료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의료비부터 넣어보겠습니다. 노란색에서 더블 클릭하거나 스페이스바 누르면 됩니다. 스페이스바 누르시면 노란색을 클릭하고 스페이스바 그렇게 하십시오. 먼저 아버지 75세라고 되어 있죠? 아버지 의료비는 경로자에다 넣어야지 세액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의 경로자는 65세 이상입니다. 65세 이상을 암기하십시오. 65세 이상. 600만 원. 이중 200만 원이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라고 그랬죠? 예. 그러면 신용카드 이쪽으로 가셔갖고요. 사용액에서 이 신용카드에다가 200을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중복공제됨으로 교회의 기부금 250을 납부하였다. 중복 공제되는 거는요, 그 교육비 쪽에 방금 말씀드린 거하고 의료비 이게 중복 공제돼요. 신용카드 등으로 처리하면 기부금을 아무자리에서나 더블 클릭하고 교회에 기부한 거는 종교단체입니다. 종교단체 250을 넣으면 됩니다. 자, 이번에 본인 이영남 교육비를 더블 클릭합니다. 교육비 세액 공제됨으로 본인 란에다가 입력하시면 돼요. 800. 자, 그 다음에 아내 보겠습니다. 아내의 자동차 보험료는 보장성 보험입니다. 보장성 보험의 일반에다가 130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카드 쓴거 있죠? 예. 자녀 이대한. 카드는 나이는 안 따지고 소득금액만 따집니다. 형제자매 카드는 안 돼요. 자녀 카드니까 되는 거죠. 예, 소득금액이 없다고 그랬으므로, 예, 180. 자, 기존에 200에다 180을 더하면 380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덧셈을 해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민국 자녀, 예, 교육비 보겠습니다. 예. 예, 교육비 더블 클릭하시고, 취약전 아동에 더블 클릭. 600만 원 넣으시고요. 중복 공제는 안 되므로 예, 밑에 건 넣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넣고 저장을 누르고 나오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창을 닫아버리시고 나오면 돼요. 자, 수고하셨습니다.